여기 아주 유난스럽게 제사상을 차리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빠, 이거 내가 부친 거다? 많이 먹어? 뭐야? 언니, 제사 음식 갖고 치사하게 그러지 말자. 언니만 한 거야, 이게? 야, 우리 아빠한테 내가 음식 올리겠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그러면 니도 아빠 챙기면 되잖아. 뭐? 엄마한테 다 이럴 거야. 엄마! 얘들아, 그만하고 이제 절하자.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아버지를 이토록 생각하는 자식들이라니. 아, 이 남자 오늘은 하늘에서도 웃겠습니다. 수미 아빠, 당신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다. 세월 참 빠르다. 두 딸을 키우며 아둥바둥 살다 보니 1년에 딱 하루 이렇게 남편 얼굴을 마주하는 버킷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사진입니까? 수영 아빠, 우리 수영이 벌써 중학생 됐네. 아이고, 버키 씨에겐 세상을 떠난 남편이 또 있었군요. 그래서 두 아이가 제사 음식을 두고 옥신각신했던 거였군요. 절하자. 야, 너 나랑 잘 바뀌었어. 각자 자리를 찾는 딸들에게도, 형편 때문에 떠난 날과 상관없이 제사상을 받는 두 남편에게도 버키 씨는 그저 미안할 따름입니다. 이거 대낮부터 사랑의 열기로 뜨거운 방안, 누군가 했더니 아, 복희씨에게 실로 오랜만에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죽었어. 아니, 복희 씨와 함께 있던 바로 그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밝은 얼굴로 유유히 사라지는 복희 씨. 사랑에 지지리도 박복한 이 여인의 말 못할 비밀이 지금 밝혀집니다. 사주팔자 이름 따라 간다고들 하지만은, 저기요! 공 좀 주세요! 복희 씨에겐 영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조심해요! 뭐 여기까진 그렇다 칩시다. 괜찮으세요? 네? 이상하게도 복희 씨가 나서면 나설수록 주변의 남자들이 모두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고약한 우연도 자꾸 되풀이되면 운명이라 했던가요? 저기 왔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동네에선 복스러운 여자 복희가 아니라 전무후무한 박복한 아이콘 박복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진짜 나짝도 두꺼워. 아유, 우리 동네 아유 아직도 얼굴을 들고 다니네. 그래, 서로다 또 누구 하나 사달라지. 가자, 가. 그래, 여기 있다. 가자고. 그 사달 우리가 나겠어. 그래, 가 우리. 아유, 아저씨, 아유, 아저씨 갈게요. 아줌마, 아이 참, 에이. 아줌마, 만지던 거 좀 가서. 아, 죄송해요, 제가 좀 고른다는 게. 예. 아주 마술도 못했는데. 자세히 엄마, 송가 온나. 아저씨, 제가 만지던 사과 다 담아주세요. 제 돈까지 재수 없는 건 아니죠? 여기. 남편들을 앞세운 것도 서러운데 동네 인심 한번 야박합니다. 아이, 재수. 그래도 이 정도 타박은 견딜만 합니다. 박복희 씨에겐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거기. 아, 좀 더 세게. 여기요? 마사지사가 직업인 그녀에게 아픈 과거와 소문은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나 왔어. 왔어. 뭐야? 어머. 아, 저 여자 여기 직원이에요? 아, 솜씨가 좋아서 마사지 보조로 있는데. 재수없게. 사장님. 사장님. 경화야, 미안해, 나 때문에 모든 손님도 다 떨어지겠다. 나 이제 여기 안 나올래. 이제 정들었던 동네까지 떠나야 하는 걸까요? 야, 너 이 근처에서 알바도 안 받아주는데 못 먹고 살려고. 산입에 거미줄 치겠니? 어떻게든 되겠지.
그녀에게 이토록 잔인하고도 박복한 삶의 굴레가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결혼 5년 만에 찾아온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수미도 같이 나올 걸 그랬다. 에이, 오랜만에 당신이랑 신혼 분위기 내려고 온 건데 뭐. 정말? 그럼. 수미는 어머님이 잘 봐주실 거야. 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자기 처녀 때랑 똑같네. 뭐야, 닭살 도끼. 내가 너 닭살 도끼 해줄까? 우리 자기 얼마나 부끄러움 많이 타는지. 이리 와. 하지마, 자기야, 은근하게. 이리 와. 진짜. 여보, 정신 차려봐. 여보, 정신 차려봐. 그렇게 첫 남편과 사별을 하고 5년 후 딸이 있는 남자와 다시 가정을 꾸린 복희 씨. 수영이는 자요? 여보, 수영이도 수미도 한 가족처럼 우리 앞으로 잘 살아보자. 고마워요. 근데 당신 오늘 안색이 안 좋네. 어디 아파요? 체했나 봐. 아까부터 계속 가슴이 땡기네.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하지만 불행은 또다시 그녀를 덮쳤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여보. 이렇게 복희 씨는 사랑과 운명의 연타로 뒤통수를 맞았던 것이지요. 나는 얼핏 봐서는 조용하고 평범한 여자였지만 그 사연이 참 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총 세 번의 결혼을 했는데 갑작스런 사고로 첫 번째 남편과 사별을 하고 두 번째 남편과는 이혼을 하고 세 번째 남편마저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두 명의 남편을 잃은 X에게는 곱지 않은 시선은 물론 확인되지 않은 무성한 소문도 따라다녔습니다. 이러다 보니 X는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었고 늘 궁핍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딸들에게 두 아버지를 모시는 못할 짓까지 시키고 말았습니다. 아빠,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 거지? 많이 먹어. 아, 뭐야? 언니네 아빠는 입이야? 니네 아빠 건 니가 따로 차리든지. 뭐? 야, 니가 언니면 다야? 이게 미쳤나? 야! 너 내 언니랑 뭐야? 왜 그래? 둘 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모셔놓고. 뭐? 누가 아버지들인데? 내가 왜 쟤 아빠까지 노려야 되는데? 뭐? 짜증나 진짜. 아무리 제사상 차릴 돈이 없어서 그렇지 엄마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진짜 별 거지 같은 게. 뭐? 니랑 니네 아빠도 거지 같아! 면을 못해! 진짜 무섭니! 저 뒤지라고! 이 그들한테 그 직업도 다 꼴보기 싫어 진짜! 장수미! 장수야! 너희들 진짜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 중에서 엄마가 제일 싫어. 엄마가 뭔데 나랑 아빠 손가락질 받게 만들어? 아이고, 재수 없고 박복한 여자도 모자라 이젠 못난 엄마까지 되어버린 복희 씨. 아둥바둥 열심히 살았건만 보상보단 고난만 계속됩니다. 그렇게 아꼈는데 또 마이너스네. 경아야. 나 5만 원만 빌려줄래? 급해서 그래. 저번에도 급하다고 5만 원만 필요하다더니. 그랬지 내가. 근데 이번에 빌린 거랑 같이 가볼게. 내가 꼭 가게로 갈게. 복희야, 나 지금 손님 왔다. 지금 오늘 예약 손님 많아서 좀 바빠. 끊는다. 경화야, 여보세요, 경화. 이거 갈수록 진퇴양난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혹한 세상에 버려진 기분. 상황을 벗어나려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보입니다. 이때 복희 씨가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녀가 싱크대 속에 몰래 숨겨둔 것은 바로 수면제였습니다. 수미야, 수영아, 미안하다. 엄마가 이것밖에 안 돼서. 당신들 나 이해해 줄 거죠? 이 밤 복희 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